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갈수록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핵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나토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경우 군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재 공의향을 드러낸 것은 개전 1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징후를 언급하며 나토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무기 배치 계획을 언급하며 이것이 푸틴이 핵 위협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달 푸틴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벨라루스군에 대한 핵무기 사용 훈련을 마치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의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 밖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드리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미국의 핵기술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정말 러시아가 핵 사용을 검토 중인 것이 아니냐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도 러우전 관련 개전 1년여 만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군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일 러시아가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할 경우 군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는 결국 공격용 무기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포탄 수십만 발을 독일로 이송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미 정부는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에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해주는 내용의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미군에 대한 포탄 대여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우회 지원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